70대 요양 혹시 많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? 네, 너무나 많습니다. 70대면 본인이 이제 요양을 섬김을 받아야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렇게 정말 땀 뻘뻘 흘리고서 그렇게 섬기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, 자, 나는 이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. 네, 손안 들으셔도 됩니다. 네, 정말 그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집값이 굉장히 폭등했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. 팔리지도 않습니다. 그때 그래서 정말 그거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잡아서 나도 그 차익 남고 한번 팔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너도나도 대출을 해서 샀죠. 근데 이자가 어떻습니까? 너무 많이 올라갔죠. 예. 자,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? 저도 이제 식당을 그만두기 너무 잘한 게 뭐냐면 제가 하던 그 식당이요 없어졌어요. 예, 저는 권리금을 받고 팔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예, 제가 이렇게 될줄 알고 판거 아닙니다. 예, 저도 몰랐잖아요. 예, 그것처럼 이제는 정말 그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. 또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, 일단은. 그리고 예, 자재값도 너무 올라서 어떻게 운영이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요. 자영업자의 대부분 거의 한뭐 1, 2% 빼고는 다 그냥 예, 망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랜만에 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디에 어떤 이제 뭐 식당이 생겼어. 그런데 한 두세 달 만에 가봐도 그 식당이 없어지고 또 다른 네. 뭐 식당이 있거나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죠? 그리고 상가들도 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. 네, 자, 그리고 이제는요, 옛날에 그런 그 작은 동네 마트들 됩니까? 예, 안 되는 시대죠.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이제 정말 훨씬 더 매출이 커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. 네. 그리고 혹시 요즘에 그거 받아보셨나요? 틱톡 라이브 뭐 이런 거 그거를 네, 그 이렇게 친구 이렇게 몇개 이렇게 해주면은 막 돈을 주더라고요. 왜 그럴까요?